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굴림보입니다. 오늘 3월 9일자로 안화가 지금 예정되었던 너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내일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가 80에서 60으로 줄어서 3방이 아닌 4방으로 이제 체력 2발 죽을 수 있고요. 보시면은 데미지 60에 두 칸 많이 바뀌죠. 원래 기존의 생체 수류탄이 데미지 60이었는데 지금은 30으로 줄어서 피가 얼마 깎이지 않죠. 근데 이게 딜 너프 80에서 60으로 된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체 수류탄은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고 해요. 방금 저거 데미지와 같이 지금 제가 아나 지금 체력을 깎아놨는데 지금 체력이 44잖아요 기존 피가 102 차던 걸 지금은 좀 50밖에 차지 않죠. 이 생체 수류탄을 패치 전으로 기존에 있던 아나 그대로 돌린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아나는 이제 기본 소총 공격력 80에서 60 줄어든 거 외에는 더 이상 하향이 없는 지금 현재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냐타가 또 바뀐 게 지금은 이제 방벽 너머에 있는 라인 방벽이나 이런 거 너머에 있는 게 부조화가 걸렸었는데 이게 또 3월 10일부로 또 변경 그냥 없애버린다고 하네요. 아나 수류탄을 돌리는 거와 같이 제냐타도 또 이렇게 돌린다고 합니다. 또 이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개된 거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또 패치 내용 또 바뀌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